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풀리죠? 예. 오늘은 그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인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물량 흐름하고, 그리고, 선입 선출법, 또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 그리고 뭐 했죠? 예, 감모 손실과 평가 수준 했죠. 그죠?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입니다. 그죠? 이 재고 자산에서 첫째 공부했던 것이 우리가 갈라넣기 했죠, 그죠? T 계산 두개 가지고 갈라넣기, 갈라넣기 문제. 두 번째는 먼저 들어왔는 거 먼저 파는 거죠. 선입 선출법. 나중 들어왔는 걸 먼저 파는 거 후입이죠. 그리고 평균하는 거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온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크기 비교에는 그 인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막요네 가지 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하고 그리고 평가 손실 요건 했죠,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기타입니다. 기타 아셨죠? 일단은 이제 오늘은 요세 파트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교재, 155쪽 있죠. 5쪽을 보시면서, 조금 이제 보충할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또 했던 걸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게 학습해 나가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155쪽입니다. 먼저, 재고자산 1번 의의가 나오죠. 그거는 뭐 상품이나 제품 등등, 그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업종에 따른 거,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래 보시면은 상품 매매 회계 처리 방법 나와 있죠. 요걸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래가 있죠. 상품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그죠? 원가는 80원짜리다. 100원을, 뭐, 외상으로 팔았다. 또는 뭐, 현금 받고 팔았다. 현금 매출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거래를 우리가 붕괴를 합니다. 붕괴. 붕괴한다, 뭐 회계 처리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붕괴를 하면은 현금이 들어왔죠. 100원 들어왔습니다. 그죠? 차변에 현금 100원이고 상품이 나갔죠. 그죠? 그럼 대변에 상품, 팔았을 때는 대변에 매출해도 되고 상품이라 합니다. 상품. 원가로 적어야죠. 80원 이렇게. 20원에 이익 생겼죠. 이익이다, 그죠? 이익인데 상품을 팔고 이익 봤으니까 이걸 우리가 상품 매출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품 매출 이익.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원가와 이익, 요 원가와 이익을 구분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분기법이라 이랍니다. 분기법. 그럼 분기를 만약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현금 100원, 대변에 상품 100원 이런 식으로. 즉, 이익을, 원가와 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매가로 표시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총기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제 이익을 구분했다, 그죠? 나눈다 이런 뜻이죠. 분기법. 요 우리가 총기법이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 100원 속에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걸 이제 기말에 가서 요 공시에 의해서 이익을 이제 산출하죠. 이런 식 하는 방법. 알겠죠? 이걸 우리가 총기법이라 합니다. 장부 기장 방법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때 이 상품에는 원가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순수 계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수한 상품 계정이다. 우리 뭐, 요약해서 그냥 순수 계정이라 할게요. 이때는 요 100원 속에는 이익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 계정이다. 표현을.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우리가 분기법이다, 총기법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현금,
100원, 대변에 매출 100원 이렇게. 이걸 우리가 3분법 분계를 하거든요. 우리 3분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계산감을 나누어 줍니다. 세 가지로. 그걸 3분법이라 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상품 계정을 하나만 사용하죠. 여기에다가 뭐 기초, 기말, 매입, 매출, 그리고 팔았다가 들어오면 환입이나 매출의 누리라든지 뭐 할인이라든지 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 이런 걸 다 기장합니다. 그러니 한 계정에다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계정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두 개로 나누었다 분기, 이분법. 잘 사용 안 합니다. 두 개는. 하면 세 개로만 사용하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3분법. 그 이제 나눌 때는 이제 여기 이제 기초와 기말, 2월 상품을 적어주니까 이게 이제 2월 상품이라는 계정 하나 사용해서 이거는 기초 기말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입 관련되는 거. 매입 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 알겠죠? 이거는 매출과 관련되는 거. 매출, 환입, 매출의 누리, 매출 할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정 하나가 복잡하니까 세 계정으로 나누어서 기장하는 방법. 결과는 같겠죠, 그죠? 예. 이걸 우리는 3분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이제 하나를 쓰니까 이제 단일 상품 계정이다. 단일. 그럼 또 나눠주죠. 다섯 개로. 2월 상품, 보세요. 매입, 매출, 그리고 환출 및 매입의 누리. 환입 및 매출의 누리. 다섯 개죠. 몇 분법? 5분법. 또 이 나누어서 2월 상품, 매입, 매출, 환입, 환출, 매입의 누리, 매출의 누리. 몇 개죠? 일곱 개죠. 7분법.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하나. 3분법, 이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는 이제 상품을 사왔을 때는 매입이라 하고 팔 때는 매출이라 합니다. 그러니 팔았을 때는 매출. 매입하면 매입이다 하는 게 이제 3분법 분계라 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예. 그럼 실무에서 이런 말 하죠. 현금과 매출 100원이다. 하고 또 보세요. 이랍니다. 이 상품의 원가, 매출은 얼마죠? 80원이죠. 그죠? 80원. 대변의 상품 8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계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실무상 분계입니다. 실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출해서니까 3분법 분계다 이런 요래 아세요? 매입 매출하는 걸 3분법이다. 원가를 적었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게 참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상품 계정에 우리가 이렇게 상품에 관련되는 게 있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부기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부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부기 단계를 거쳐서 회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부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부기라는 것은 장부기장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즉 상업 고등학교 있죠. 뭐 상고나 여상,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3년간 공부합니다. 1학년 때는 상급 부기, 2학년 가면은 2급 상업 부기. 3학년 때는 2급 공업 부기 이런 식으로 합니다. 3년간 하는 게 부기거든요. 이걸 공부하고 나서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뭐냐? 회계, 대학교 이제 상과대학, 지금 이제 경상계열이죠. 이런 데 가면 회계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기본으로 해서 회계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공부하고 이거 가면 어느 세월에 시험은, 그죠? 1년 매년 시험이 있는데 이걸 공부해서 일하기는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우리가 생략해버리죠.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는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여기에 관련되는 거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또 시험 많이 나오지도 않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강의하는 것만 쭉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요. 원래 손익계산서 우리가 여기 보면 1구분, 2구분 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 간혹 이제 신문지상에 보시면은 상품 매출이 얼마고 어느 회사가
영업이익이 얼마고, 영업의 비용이 얼마, 영업의 수익이 얼마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얼마고,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이 얼마고, 세전이 이런 식으로 세후 이익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거든, 이익 자체를 가지고. 같은 이익이라도 이 회사가 물건을 팔고 이익 받는 게 얼마냐? 그 이제 실제 어떤 영업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빌려왔던 이자를 준다든가 뭐 그죠? 임대료를 갖다가 받았다든가 이런 정상적인 우리가 영업 활동 외에 발생한 이익과 수익을 갖다 합친 그래서 총 이익 얼마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구분해서 나타내는데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우리 표시할 때 보세요. 요 경우에는 여기 수익이잖아요, 그죠? 상품 매출 이익이 요 20,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죠? 20원 이렇게. 수익이니까. 그런데 이 계정일 때는 한번 보세요. 요거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이 대표잖아, 그죠? 100원 표시될 거고, 요게 비용이 대표죠. 요렇게 매출 원가, 요래 80원, 요래 표시됩니다. 그럼 요 경우하고 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결과는 같죠, 그죠? 결과는 같지만은 정보 이용자, 즉, 소비자,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든가, 그죠? 이 회사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 있죠? 이해관계자가 볼 때는, 이익이 20원이라면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걸 보면, 어허, 80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았구나, 알수 있죠. 이 이익의 질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A라는 기업과 P라는 기업이, 그죠? 물건을 8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는 거 하고, 1억에 사와서 1억 20원에 팔았는 거 하고, 결국은 같죠. 결과는 여기도 이익이 얼마 생겼죠? 20원 생겼고, 여기도 20원 생겼잖아. 그렇지만 이거는 확연히 다르죠, 그죠? 거래 규모가.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나타내면은 우리 말하면 정보 이용자가 내용을 알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또 기초 상품과 또 기말까지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보다 정보, 정확한 정보, 그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게 이제 회계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방법이 많이 쓰인다 하는 거 아시고, 이랑 여기서 하나 체크하실 거는 이런 걸 분기법 분계라 하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총기법 분계라 하는구나, 요래 아시고, 요래 메인 매출 쓰는 걸 무슨 법 분계다, 3부법 분계다 하는 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가보시면 156쪽에 보면은 뭐 총기분자 아시겠죠? 그죠? 그것도 분할법 나와 있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아하, 왜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아시겠고. 그 아래 보면은 계속 기록법과 실질적 조사법, 이거 말씀드렸죠? 그죠? 간단히 이해하세요.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는 장부에다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매입과 매출을 계속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는. 알겠죠? 날짜대로 계속 기록하는 거. 실사법은 뭐냐? 사왔는 거는 기록합니다. 사왔을 때는. 파는 걸 기록 안 합니다. 기록 안 했다가 월말 또는 연말에 가서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를 파악해 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보세요. 내가 100개가 넘어왔고 또 50개 사왔고 얼마 팔았다 파는 거 기재 안 합니다. 그리고 또뭐 30개 사왔다 그죠? 이런 식으로 사왔는데 판매된 걸 기록 안 하다가 연말에 가서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나 팔아요? 재고가. 요 재고를 보니까 20원 남아있더라, 기말 재고가. 그럼 결과적으로 180원 사와서 기말에 20원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치 판매됐을까요? 160원 판매됐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가 실사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당연히 장부 있어야 되죠, 그죠? 장부 없으면 그 가산세가 10% 붙습니다. 항상 장부, 무기장 이게 대한 가산세 붙기 때문에 장부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부는 있어야 되고 또 연말에 실사하는 거 아시죠, 그죠? 연말 되면 다 기업마다 그 자재과에 가서 창고에 지금 물건이 얼마나 전부 확인다 합니다. 또각 총무과라든지 경리과 이런 부서 있죠, 그죠? 각 부서별로 해서 책상이 몇개 있으며 의자가 몇개 있고 비품 컴퓨터가 몇대 있다 다 실사 파악하잖아, 그죠? 비품 대장 작성 다시 해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말에 실재고 조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록법 장부도 작성하고 시서도 합니다. 둘 다. 이거 둘다 하는 거 우리가 혼합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둘다 하니까. 아시겠죠? 아, 이런 말 쓰는구나. 이런 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책에, 이런 말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걸 또 하나하나 글씨도 해야죠. 또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이런데 신경 쓸, 뭐, 그렇게 너무 투자할 가치는 없죠. 그죠? 그럼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기초가 있다. 그죠? 기초에 만약에 막 50원 있었다. 물건을 사왔는데 100원 사왔다. 그죠? 100원치 사왔고 팔았습니다. 매출. 요 판매된 상품의 원가가 만약에 120원치 팔아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죠? 30원 남아있다. 그죠? 1이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장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사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걸 기장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기초와 매입을 먼저 요거는 계속 장부 기장해 놨다가 연말에 이걸 실사 조사해서 이걸 파악하는 거죠. 마지막에.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감모만 하나 떼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감모 손실이 있다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보세요. 장부상에 30원인데 감모가 만약에 10번 생겼다면은 지금 현재 장부에 나타나는 게 얼마? 20원 나타내죠. 그러면 그 20, 여기 지금 30원, 20원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어버리죠? 130원 되어버리죠. 그럼 감모 손실 10원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포함되어 버리는 결과가 생겨버리죠. 그죠? 왜냐하면, 자, 창고에 물건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데, 감손이 얼마 된지는 그게 나타나지 않고, 기말 현재, 오늘 현재 재고만 파악하거든요. 오늘 현재 재고, 남아있는 것만. 그, 20원 남아있더라. 10원만큼 감소된지 모르죠, 나는. 모르지만은, 그게 감소된 부분이 결과적으로 여기 포함되어 버리잖아. 이게 매출과 커지 버립니다. 요런 모순점이 있다 하는, 요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요게 뭐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든지 나오는데 실사법의 단점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요 기말에서 빠져버리니까 이게 커져버리죠. 그죠? 그 매출원가가 크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럼 매출원가가 커져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죠? 그렇죠? 원가가 커지니까. 네, 이익은 작게 과소 계산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이제 문제에, 객관식 문제에 맞는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답을 만듭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 정도 하나 아시고, 다음에 또 문제 풀이할 때 그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정도 들어놓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책을 읽어보다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예, 다음에 157쪽에 그거 보시면은 3번. 실사법의 결산 수정, 이게 북입니다. 장부 기장하는 건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아시겠죠? 예, 우리 지금 북이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넘기세요. 넘어가서 158쪽에 4번, 그거 보시면은, 애누리 할인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예, 애누리 할인. 이 부분은 우리가 애누리 할인하는 말은 저기 앞에서 매출 채권에서 한번 나왔죠. 그죠? 애누리 할인. 한번더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그죠? 주문하죠? 물건을 주문했다가, 우리 물건이 우리 회사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도착하면은 자재과에 가서 뭐 하죠? 검수하겠죠. 그죠? 자재과에서 맞나 틀리나 검수해보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대금 결제해야 되죠. 대금을 결제해야 됩니다. 주문하는 거는 거래가 아니죠. 회계상 정관 변화가 없으니까 거래가 아니고 도착했을 때 이제 물건 이제 장부에 기장해야 되죠. 이걸 우리가 상품 돈을 줬으니까 외상 매입금 합니다. 이제는 조금 세련되면은 3분법 붕괴를 하면은 매입 대비는 뭐 한다? 그렇죠. 매입 채무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죠? 이제 기초는 처음 하는 분들은 상품 외상 매입금 하지만 이제 조금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3분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입 외상 매입금을 한다. 매입 채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매입 채무 이렇게 정했다가 검수 단계에서 이제 이게
아무 이상이 없으면 결제해야 되죠. 결제하면 어떻게 할까요? 차변, 여기 차변 와야 되죠. 매입 채무 대변에 당좌 예금. 주로 기업에서는 현금 지급 잘안 합니다. 그렇죠. 수표를 발행하거나 어음을 발행하죠. 그죠? 수표가 현금이지 않습니까? 어음 발행하면, 자,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어음을 발행하면, 그죠? 뭐죠? 직업어. 아시겠죠? 이렇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검수 단계에서 불량품을 발견했다. 그럼 물건 돌려보내야 되잖아. 그죠? 그걸 뭐랍니까? 그렇죠. 환출. 근데 물건을 돌릴 보낼 정도는 아닌데 약간의 흠을 발견했다. 값을 좀 깎아야 되죠. 그죠? 애누리. 애누리. 아시겠죠? 예, 요런 말 쓰죠. 그럼 요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만약에 100원이다. 그죠? 100원인데 요걸 환출을 애누리 10원 했다면 요걸 반대로 하면 되죠. 그만큼 감소되니까. 그죠? 매입 채무 10원, 대변에 매입 10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대금 결제할 때는 90원만 하면 되겠죠. 매입 채무 90원, 당좌예금 90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결제를 하는데 우리가 날짜를 정해놨죠. 언제까지 결제를 해야 된다 서로 약속을 해놨는데 미리 결제해 주죠. 미리 땡겨서. 이런 거 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무역거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미리 결제, 미리, 미리. 미리 결제하면 좀 깎아주죠. 요걸 우리가 할인이라 표현합니다. 할인. 할인. 예. 요게 이제 우리가 무역 거래에서 발생되는 건데, 요게 제가 매출 채무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2 슬러시 10, N 30. 이렇게. 요런 게 말하면은, 우리 인보이스, 즉, 송장. 우리 왜, 수출할 때 송장 있죠. 그죠? 예, 보내는 송장에 대금 결제 조건 안에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말하면은 우리 서로 이제 국제 간에 요 통용되는 요게 요금 대금 결제 조건입니다. 보세요. 아마 공부하신 분은 계속 반복해 오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물건이 도착하면은 30일 내에 결제를 해줘야 된다. 결제를 이루어지는 되는데 물론 그 이후 되면 이제 과태료 붙겠죠, 그죠? 가서 이제 붙을 거고 10일 내에 결제해 주면 2% 깎아줄게 이 말입니다. 대금 결제는 30일, 물건이 도착하고 3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 기한이 30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10일 내에 결제지만 2% 깎아줄게. 이 말이잖아. 알겠죠? 요게 할인 조건. 그, 2 슬러시 10, N 50일이라면 아시겠죠? 그죠? 50일 내에 결제해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해주면 2% 깎아줄게. 요게 무슨 할인? 매입했을 때는 매입 할인, 팔았을 때는 매출 할인을 하는 겁니다. 할인. 예. 그러나 여기 이제 할인하는 말을 쓰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100만 원치를 팔고 팔았는데, 30만 원은 불량품이라서 즉시 환출했다. 돌려보냈다, 그죠? 반환하고. 요 팔았는 게 만약에 5월 1일 날 팔고 대금 결제를 5월 9일 날, 요 조건인데, 5월 9일 날 결제를 한다면은, 결제할 금액 얼마고 이런 물어봤습니다. 요 내용만 알고 있었다면 간단하죠, 그죠? 30만 원 반품했으니까 결제가 70만 원이잖아, 그죠? 70만 원인데 요 날짜가 지금 10일 내가 되니까 2% 깎아줘, 그죠? 여기서 2% 빼고 2% 14,000이네, 그죠? 70만 원에서 14,000원 빼고 나면 얼마죠? 68만 6천 원 결제만 되죠. 아시겠죠? 여기 답이었습니다. 예, 요런 게 이제 우리 할인이다. 아셨죠? 예. 여기서 뭐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 보세요. 여기서, 자, 요 10일이 지났다. 10일이 지나면은 그 다음날 결제할 필요 없죠? 어차피 늦었는 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10일이 지나버리면은 2%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0일을 줄 필요 없습니다. 대금을 최대한 연기하죠. 언제까지? 30일까지. 그러면 최대한 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죠? 20일이잖아. 그죠? 요 기간이. 그럼 20일간 대금 결제를 연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는 2%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바꿔 버리면 대금 결제를 최대한 20일간 연장함으로써 2%를 내가 부담하는 결과 같다. 그럼 1년이면 몇 프로고? 1년. 1년을 우리가 365일 하면은 이게
딱안 떨어지니까 이때는 한 주어지, 예 주어집니다. 1년을 360일로 간주한다 이랍니다. 그러면은 요게 몇 푼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거와 요거 비교 딱 하니까 요게 몇 배? 18배잖아. 18배. 그죠? 요거 18배 하는 게 얼마? 36%. 이걸 뭐라 하느냐? 1년간 실질 이자율이라 이래 부릅니다. 실질 이자율.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가끔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 요렇게 문은 안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예. 그 연간 실질, 요 조건에 요렇게 해놓고 나서 연간 실질 이자율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죠? 3%20-N50이다. 이런 식으로. 연간 실질 이자율 몇 프로냐 이런 식입니다. 1년은 360일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20일과 요 사이가 30일이다. 그죠? 30일에 몇 프로? 3%다. 그 1년을 360일로 간주한다 그랬으니까 몇 프로고 하면 되죠. 여기 몇 배? 12배잖아. 그죠? 12배. 요 12배 얼마? 36%. 요걸 뭐라 한다? 실질 이자율이라 한다. 요 정도. 개가식 문제는 그 우리가 회계학, 즉 회계 원리에서 내는 객관식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나온다. 아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교재에 보시면은 그 부대 비용이라든가 반품 애누리 할인 부분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매입시 운반비를 항상 포함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기본적으로 살 때 취득시에 들어가는 운반비라든지 비용은 그 원가에 포함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항상 아시겠죠? 취득시 뭐 매입시의 비용 막 대표적으로 운반비 같은 겁니다. 그런 거는 원가에 포함한다. 매입 원가에 포함한다. 알겠죠? 매출시는 제외.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취득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합니다. 알겠죠? 취득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알았죠? 예, 그래 단 하나 제외한 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유가증권에서 단기손익금융자산 그는 취득시 비용은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유가증권에서 제가 내놨잖아, 그죠? 1년 내에 팔 거는 단기 손익금융자산, 1년 후에 팔 거는 기타 포괄 금융자산, 안 팔 거, 만기까지 보유할 거는 상급 원가 금융자산이라고 그랬는데, 요 단기 손익 있죠, 그죠? 1년 내에 팔 요 유가증권, 요거는 비용은 단기에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요거 하나가 예외입니다, 예외. 그 외에는 취득시의 모든 비용을 원가에 포함해줍니다. 아셨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그 보시면 박스 뭐 매입안에 나와 있고 그죠? 아래 그 매입액이라는 거는 총 매입에다가 매입 비용을 플러스하죠. 거기에다가 매입 환출과 애누리 할인 모두 빼야 됩니다. 그죠? 매출액에서는 환입 애누리 할인도 빼야 되겠죠. 예. 다음 아래 그 뭐 예, 분괴난 거는 그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3번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 결정이라 그랬습니다.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 결정이다. 그죠? 그거는 뭐냐? 예, 이거는 보세요. 우리가 살 때, 그죠? 매입할 때, 100원, 아마 50원 들어갔다. 그죠? 너무 재료를 사왔습니다. 재료를 사와서, 요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30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팔기 위해서 시장까지 가져가는데 운반비가 20원 들어갔습니다. 원가 얼마죠? 그렇죠. 100원이죠. 아시겠죠? 그죠? 재료를 내가 50원에 사왔다가 요걸 제품을 만드는데 30원 들어가고 하고 다시 시장까지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20원 들어갔다면은 원가가 모두 100원 들어갔잖아. 그죠? 그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하면 되죠. 이걸 우리가 취득원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거기 보시면 매입원가. 재료를, 제품을 뭐 했습니까? 바꾸었죠. 그죠? 이걸 뭐라 한다. 전환원가. 이걸 우리는 기타원가.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원가를 합한 이걸 뭐로 뭐라 하고 취득원가다 한다. 그래서 제일 아래 박스.
매입원가는 매입가에다가 뭐 해외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면 수입관세라든가 제세공과금 있죠. 매입 운임 하용료 이걸 모두 포함하고 그런데 매입 할인이라 요거는 빼야 되죠, 그죠? 매입 할인 리베이트 뭐죠? 뭐 수수료 준 거잖아, 그죠? 뭐 나쁜 말 하면 뇌물입니다, 뇌물, 그죠? 리베이트 같은 건 빼야 되죠. 이걸 가끔 문제에서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도 포함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죠?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한다. 아셨죠? 넘기세요. 그럼 뒤에 보시면 전환 원가 말도 이해하시겠고, 그죠? 그리고 기타 원가 말,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알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 취득 원가다. 우리 생물 자라고 있는 거,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수확 시점에 그걸 원가로 봅니다. 수확. 뭐 고기가 요만한 것도 살수 있을, 우리가 잡을 수 있고, 그죠? 이만한 고기도 잡을 수 있잖아. 그 시점에 그 가격을 취득 원가를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라고 있는 거.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표준원가법과 소매제곱하는 말이 있죠, 그죠? 요 부분은 표준원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원가에 가면 이제 표준원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기본 표준원가, 기본원가를 말합니다. 소매제곱법은 이걸 오늘 공부할 겁니다. 뭐냐면은 매가 하는법에 대해서 소매제곱법이라고 이제 오늘 공부할 거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 잠깐 이제 들어보면 우리 이런 겁니다. 그죠? 분기법이라든지 총기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흐릅니다. 하는 아시고. 우리가 그 다음 시간 또 재고자산의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